다같이 안녕하세요 눈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시작.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난다 생각했죠. 어떻게 보냈다고 보냈는데 다시 만나고 와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코로나를 반만 해본 것 같아요. 반만. 중국 초복 때는 막내 딸이 코로나 와서 밥만 계속 일주일 동안 해주고, 또 중국 때는 또 둘째 딸이 또 코로나 와서 밥만 계속 해주고, 말복 때는 할머니가 아파서 또 밥만 계속 해준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밥만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무릎 두 번 치고, 방 치고, 손가락 치도 한번 해볼게요. 손가락 체조는 눈에, 아니, 치매 예방이 좋고요. 인지 기능이 향상돼요. 그래서 우리 치매 예방을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손가락 세죠. 손가락 세죠.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손가락이 통통통. 손가락 세죠.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손가락이 통통통. 손가락 세죠.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손가락이 통통통. 손가락 세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손가락이 통통통통. 손가락 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손가락이 통통통. 이렇게 하면 어디가 좋아질까요? 눈이 좋아지고 머리가 좋아지죠. 처음에 습하다 때 라포 형성이나 그래가지고 건강 방수를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머리가 되게 좋아지고요. 눈도 좋아진답니다. 통통통. 손등 박수는 허리, 어깨가 좋아져요. 여기 손등 박수. 그리고 손목 박수. 여기는 어디가 좋아질까요? 그쵸. 어떤 어르신이 생식이 좋아진다고 그랬더니 계속 요구만 치고 다니더라고요. 전립선 예방이 좋다고 그랬더니 요구만 계속 치고 다녀요. 그렇게. 네, 그리고 주먹 박수. 이거는 어깨가 되게 좋아요. 지금 내가 어깨가 지금 많이 안 좋아요. 50kg 왔나봐. 근데 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무척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도 많이 아파요. 그래서 어깨 한번 해볼게요. 어깨. 자, 이거 보여주고 앞으로. 어깨가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명인 한의원에 다니는데, 이제 요즘에 어깨가 아파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깨 체조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돌려주고, 앞으로 이렇게 쭉. 얼어주세요. 어깨 쭉 한 번, 두 번씩. 두 번, 또 세 번. 세 번. 쭉 해주세요. 네 번, 열 번씩, 다섯 번, 또 여섯 번, 또 일곱 번. 쭉쭉, 아홉, 열. 그리고 발을 벌려가지고, 발바닥 팔이 되고요. 쭉 위로. 이걸, 이 손을 귀에 대야 됩니다. 쭉 이렇게 올려주세요. 귀에 대면 쭉. 이렇게 해주면 저 거의 하늘로 바닥이 보게. 이렇게 쭉. 여기 20초 동안 세야 된대요. 이제 20초 세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좀 수술 내틀어주고. 이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손을 뒤로 해가지고 쭉 걷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서서. 그래서 여기 20번 해볼게요. 2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야지 어깨가 풀린대요. 다른 게 안 된대. 다른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요것만 해야지 어깨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쭉 바닥을 내밀고 20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내려주고. 자, 하늘을 다시 한 번 더 귀를 붙여서. 귀가 붙어야 돼. 이렇게 2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뒤로, 뒤로 해서 쭉, 20번 쭉. 근데 어깨가 입소 근육이 늘어난대. 같이 잡아. 쉬운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떻게 안 풀어지죠?
아니 어깨가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왜 해줘도 안 풀리네. 또 양쪽 코를 펴고 한쪽은 하늘로 한번 또 뒤집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 10 네. 진짜 어깨가 계속 아파요. 요즘에 50견이 왔나봐. 그래서 계속 침 맞고 다니면 다니거든요. 그것도 안 낫네요. 다시 올려서 이렇게 근육이 움직여요. 이렇게 해줄게요. 자, 손을 세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주고. 자, 왼손 다시 쭉 눌러주세요. 오른손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정말 이게 이렇게 운동을 해줘야지 어깨가 풀려. 그죠? 이렇게. 자, 목이 공포하면서 까딱까딱. 자, 좌로, 우로. 좌로, 우로. 그리고 밑으로, 밑으로.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늘 보고, 땅 보고. 한 100년 돌려줄게요. 쭉. 자, 왼쪽으로 한번 돌려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나. 천천히 돌려야 돼요. 빨리 돌리면 어지러워요.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네. 그래서 손가락 다시 해볼게요. 머리, 어깨, 엄지, 지고. 다시. 머리, 어깨, 엄지, 지고. 머리, 어깨, 검지, 지고. 머리, 어깨, 중지, 지고. 머리, 어깨, 낙지, 지고. 머리, 어깨, 손이, 지고. 손, 손, 손.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야 좋다고 하죠. 그래서 딱 좋은 것 같아요. 얼짱 박수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얼굴이 이쁜 사람은 얼짱. 몸매가 이쁜 사람은 몸짱. 배짱 있어야 산다고 해서 배짱. 얼짱, 얼짱 두 번. 몸짱, 몸짱 두 번. 배짱, 배짱 두 번. 얼짱, 시작. 얼짱, 얼짱, 짝, 짝. 몸짱, 몸짱, 짝, 짝. 배짱, 배짱. 한 번씩. 얼짱 짝, 몸짱 짝, 배짱 짝, 얼짱 몸짱 배짱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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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네. 왜 되나요? 아, 멋지네요. 아니, 우리 시할머니가 생신날 인절미 먹고 등장 돌아가셨어요. 어르신들은 이게 저하증이 와서 물 같은 거 잘못 먹어도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생신 때 인절미 먹다가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인절미를 얼른 짧게 짧게 다져서 드려야 돼요. 크게 드리면 목이 걸려서 돌아가셔요. 진짜. 진짜예요. 그래서 인절미랑 총각김치랑 같이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말랑말랑 인절미도 한번 볼게요. 말랑말랑 인절미가 시집 간대요. 콧구멍을 갚았고 물로 화장을 하고 동그란 쟁반 위에 올라 앉아서 시집을 간대요. 그걸 손님이 다 할 건데요. 말랑말랑 인증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말랑말랑. 어르신들은 콩콩물이 좋아요? 팝콩물이 좋아요? 아, 콩콩. 아, 콩콩물이 좋아요? 어르신은요? 팝콩물이 좋아요? 자, 콩콩물 이렇게 묻혀줄게. 콩콩물 묻히고 얼굴에 또 팝콩물 묻히고. 네. 다시. 말랑말랑 인절미가 시집 간대요. 콧구멍과 팝콩물로 화장을 하고 동그란 미양 위에 올로 앉아서 시집을 간대요. 입속으로 꿀꺽. 인절미랑 종합김치랑 같이 먹어야 되네 그랬죠? 칼칼한 종합김치랑 장가 한번 보내볼게요. 시작. 칼칼한 종합김치 장가. 장가 간대요. 빨간 꽃추물에 목욕을 하고 동그란 쟁반 위에 홀로 앉아서 장가를 간대요. 입속으로 꿀꺽. 그래서 어르신들 콩국물 인절미 드실 때는 꼭 동치미 총각김이랑 같이 드셔야 돼요. 혼자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고구마도 어르신들은 잘 채요. 그래서 진짜 총각김이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손가락 쳐, 다시 해줄게요. 손가락 쳐줘. 손 한 번 들어주고. 손가락 쳐줘. 시작. 손가락 쳐줘.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손가락이 통통통. 손가락 쳐줘.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손가락이 통통통. 손가락 쳐줘.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손가락이 통통통. 손가락 쳐줘.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손가락이 통통. 다섯 번째 손가락 세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손가락이 통통통. 손 한번 틀어주고 엉덩이 한번 돌려주세요. 어르신들은 그냥 감각이 없어서 잘 넘어져요. 그래서 골반뼈를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잘 움직여주고 또 누구로 움직여주고 이렇게. 그리고 다른 손 한번 이렇게 벌려주고 벌려주고. 네. 아무튼 여기 오는 선생님들 오늘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이번 모습을 만날게요. 오늘 그 임절미 너무 좋았어요. 앵콜 한번 다시 한번 더 너무 좋았어요. 네, 어르신들이 정말 임절미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셔요. 물 드시다가 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임절미를 동치미랑 같이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임절미 드실 때 어르신들 콩국물이 좋아요, 팥국물이 좋아요? 콩국물이 좋아요? 팥국물도 묻혀보고 콩국물도 묻혀볼게요. 둘다 좋아요. 그래서 콩국물 묻히면 이렇게 주는 거야. 콩국물도 묻히고 팥국물도 묻히고 칼칼한 말랑말랑 인절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작. 말랑말랑 인절미, 말랑말랑 인절미가 시집간대요. 콩국물과 팥국물로 화장을 하고 동그란 책방 위에 올라 앉아서 시집을 간대요. 입속으로 꿀꺽! 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인절미랑 뭐나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총각김치. 총각김치. 자, 칼칼한 총각김치 장가 한번 해볼게요. 시작. 칼칼한 총각김치 장가 간대요. 빨간 꽃주물에 목욕을 하고 동그란 책방 위에 올라 앉아서 장가를 간대요. 입속으로 꿀꺽! 네. 와! 아니, 총각이 목욕을 해요? 네. 빨간 물에? 고추물에. 빨간 고추물에? 네. 근데, 고추물에 목욕을 한다니까 이상하네. 그게 빨간 고추물 넣고 갈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절미 먹을 때는, 이게 이제 임절미가 급히 먹으면 살에 들고 기도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가 막혀서 죽잖아요. 네네. 그 저기 만화의 그 달려라 하니에서 홍두깨 선생 알아요? 홍두깨 선생? 홍두깨 선생이 왜 죽었어요? 청백전 하다가 지금 홍두깨 선생이 그 임절미를 급히 먹다가 방송 하다가 죽었잖아요. 방송 하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로 인절미 급하게 먹으면 안 돼요. 어르신들 정말 이게 그 어르신들이 연하라고 그래요. 삼키는 걸 연하라고 그러는 거죠? 네. 연하 곤란이라 가지고 잘못하면은 기도를 막아서 죽는 수가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내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오늘 생신 때 인절미 먹다가 진짜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미안해.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래. 할머니가 나이가 먹었고 연령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인절미 얘기하니까 인절미 먹고 싶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한번 더 주세요. 네. 다시 한번 더 주세요. 손 한번 털어주고 말랑말랑 인절미 우리 시집 한번 보내볼게요. 입술을 꾹꾹 넣어볼게요. 먹고 싶어서. 자, 말랑말랑 인절미 보세요. 시작. 말랑말랑 인절미가 시집 간대요. 콧국물과 팥국물로 화장을 하고 동그란 생방 위에 올라 앉아서 시집을 간대요. 입속으로 꿀꺽! 칼칼한 총각김치 장가 한번 해볼게요. 시작. 칼칼한 총각김치 장가 간대요. 빨간 꽃주물에 목욕을 하고 동그란 쟁반 위에 홀로 앉아서 장가를 간대요.